근데 개새끼 만들지 말고. 아니 형님. 아니 여기 형님 여기 저 이제 저 총살 형님 그냥. 나 니 무신한 줄 알았다. 예? 진짜 무신한 줄 알았어. 형님 슈퍼마리오 분장한 거예요? 아니다. 예? 아니다. 원래 물병맞이 입잖아. 어 왜? 슈퍼마리오 분장하신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냥 밀가루야. 이거 차설가루야 이거. 밀가루입니다. 제가 어, 근데 오늘 왜 아무도 없는데? 오늘 다 바쁘다던데 형님? 그럼 형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야기 해. 형님도 그 게스트 있으시고. 아니 내하고 아까 오전에 내하고 이야기 했잖아. 형님 저녁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형님 뭐 하고 계세요? 나는 빨리 하고 끝내라 했지. 형님 그냥 시청자들한테 인사만 해주시고 앉아계시면 됩니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 자는 방 아닐까? 여기 그냥 처음부터 봤는데. 아휴 먹고 살기 힘드네. 그 위에 티에 샀노? 여기 감자시장에서. 어, 괜찮네. 느낌 있네. 형님 드립니까? 아 느낌 있네. 맞죠 형님? 어. 근데 그 형님은요? 사람들이 막 그 형님 무서운 형님이다. 아 무섭지. 형님 아까 전에 아 니 보더만 니 보더만은 네. 와 이만 내 가면은 나 형 진짜 어 네 학교 갈 것 같다면서. 왜 왜? 뭐라 니 보니까 갑자기 주먹이 힘이 들어간다. 왜 그러시지? 아 보냈지 형님 그러면 형님 뭐 저기 아니 그 형님 싸움 잘하시네 형님. 아 틀림없는 형님이지. 인사가 되는 형님이지 부산시네. 어. 겉모습은 좀 그렇게 안 보이잖아. 아 전혀 뭐 저 대학생 같이 생겼는데 예. 앉은 자리에서 3m 점프되는 사람이다. 그 형님이요? 어. 형님 그 얼굴로 그런 말 하니까 별로 신뢰 안 오는데. 아예 사실이다. 인사되는 형님이시다. 사실 내 형 쫄았더라. 맞죠 형님? 맞죠. 야 자는 뭐 하는데 혼자 자는데 6,000명 보나? 내 못 가겠다. 니 목적 가야겠다. 자는 뭐 하는데 6,000명씩이나 보노? 아 형 못 가겠다 하면서. 아 신자 많아가지고. 저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님? 그 형님 아 랭킹 3위입니다. 실세입니다 하면서. 밥은? 어떻게 하면 먹었대 형님? 몇 시야? 좀 됐습니다 형님. 형님 시청 같이 식사하시죠. 밥 시키라. 청소하고 얻으시죠. 응? 청소. 아 물 일을 시켜놓으세요. 네 형님 딱 끌게요. 아 형님.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집주인 하면 난리 나겠는데. 안 그래도 그 엄청 인상 안 좋던데 집주인. 아 싸웠는데. 어? 싸웠는데. 아 그 아니 원래 인상이 그런 기가. 누구 형님? 집주인. 예. 똥매려운 얼굴상이던데. 얼굴상 항상 자 상 자체가 없어. 화장실 급한 사람. 어? 화장실에서 누가 나왔는데 밖에서 아 씨발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런 상이도. 아, 맞죠. 불만 어. 많은 상. 어. 이건 어디 소리지? 그냥 하늘이 흩날리면 되나? 이거? 어, 그래, 훅 퍼지지. 우리 달콩이께서 세계 감사합니다. 팽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하늘 흩날리면 되나요? 천보내 하면 되나요? 흩날려라, 어. 천보내. 어. 변기? 변기 안으로 갈 텐데. 하지 마, 변기. 떡진다. 아, 저 쓰레기 변나야겠다. 근데 여기 좋아, 어디? 아, 형님, 아, 이걸 여기서 방에서 보았다. 아, 미션이라 그랬는데. 어? 마스크 뽑아야 돼. 마스크 몇 개야? 100개. 100개? 네. 아, 스바람도 초밖에 너무 안 돼. 형님 그 슈퍼마리오 분장한 거 아니에요? 형님? 무슨 슈퍼마리오고 임마. 예? 무슨 슈퍼마리오고 형님 분장한 사람이가. 그럼 뭔데요 형님? 형님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 형님 너 마술 통한 거 아니에요? 뭐? 지금요. 어? 지금 뭔 마술통이야? 마술통한 거 아니에요? 짱구예요 형님? 짱구야 무슨 짱구고. 이 바지가 편하다. 그래서 입는 거야. 그 내 방 형 방송에 그 끼운이 끼운 오키라고 있는데. 오키 형 오키님이요. 어. 네. 갈 길을 잃었더라. 그거 좀 데리고 가라. 왜요? 어? 무슨 시 발음이 내 방이 무슨 대중상도 아니고. 어? 맨날 들어와갖고. 어. 네 방송하는데 내 방에 앉아가지고 쌍둥이 네. 새끼가 반신욕하고 쳐간다. 아니 네 방송 키는데 내가 맨날 그러다 야 기우이 방송 키는데 좀 가라. 아 맞습니다 어? 형님. 어? 자기가 재밌는 방송 보는 거지. 제 방송 풀이합니다 형님. 아 풀이하다고? 예. 스마트 여기 아 여기 앉아있겠네. 예? 여기 앉아있겠네. 오키 있나? 형 실체가 이렇다. 청소해주고. 어? 어. 가, 이제 그, 네 집 찾아가라. 어 형님 감사합니다. 왜 한 통 다 봤나? 예? 한 통. 야, 아니요 형님 반트만 봤습니다. 제 집 아니라 저희 집에. 시발 누가 보면 시발 막 저거 한 줄 알겠다. 뭐 말입니까 형님? 마수대에서 오겠다. 예? 어? 마약 한 줄 알겠다 그래. 형님? 그래 그냥 가로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마약 수사대에서 오면 시발 이거 완전 막 판매책 집안인데.
판매책 집안에. 아니 형님 오늘도 게스트 오신 분 그 대머리 아, 그 형님 누구세요? 아 이거 징역 10년 살다 나오신 형입니다. 인생 그 절반을 뭐 징역에서 보내가지고. 게스트로 형님 모시면 누구? 아 그 우리 형님 우리 형님께서 그 우리 그 형님 선배가 예. 집주인인데 예. 그 형님은 새를 들어 사는 형님이야. 예. 근데 형이 그 새들 사는 사람은 1층에 살고 예. 형님은 2층에 살거든. 예. 근데 교도소에서도 그 형님 1층에 만났어. 예. 만났는데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1층에 그 새들 사는 형님 사시고 예. 2층에 우리 형님 사시고. 오. 그래 억수로 가까운 형님이시. 징역에서도 막. 어? 어. 형님 징역을 20년 살았습니다. 아니 한번 20년 산 게 아니고 총 20년. 5년씩 3년씩 1년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형님. 어. 야, 이 총 별 평소에 총수 잘 안 하는가 봐. 굵직했죠, 형님? 어? 굵직. 아우, 씨발. 밀가루가 원래 흰색인데, 예. 노랬네. 어? 노래. 어디 갔는데, 중국집방? 휴가면 되니? 휴가? 예. 이야, 그래, 아기야, 뭐. 아, 만에 찍어 있으니, 뭐, 휴가도 그지? 예. 우리는 절대 못 쉰다. 쉬는 날이 없다. 휴가도 가고 싶네. 아, 이망희 시청자 너그 팬들이 네네. 와가지고 정말 와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시청자 방송 많이 보더라고 보고 있는데 어, 기웅이 혼자 있는데 부산에 혼자 있는데 전화도 아무도 안 하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네가 전화를 형한테 해주기를 형이 뭐 형이 니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것도 좀 네. 그래. 아 그런 거 형이 그게 없으니까 네가 그래 어느 정도 이제는 어, 메이저급이고 하니까는 형이 아니, 뭐, 아니죠. 네가 새끼 형한테 뭐 형이 오늘 뭐 방송 뭐 어,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하면 형이 뭐 거부하나 어, 알았다 형아 물어볼게. 그럼 형 스타일 알잖아. 예, 그래 주면 되지 새끼. 네가 그래 보면 괜히 네가 네 형한테 섭섭하고 형도 네한테 괜히 섭섭하다. 그 형님한테 패키지 가봐 그랬죠. 패키지는 네 얼굴 자체가 팬데. 예. 유튜브. 아. 이 캠이 와 일로. 예? 그 좌우반전 안에서 가면 되니. 아. 아. 야 티그 잘 샀네 디자인. 예, 예. 어? 어? 저 간담회 할 때 입고 나왔나? 이거 있니? 어 서수길 형님 보고 니 보고 깜짝 놀랬더라고. 서수길 형님 긴팔 무신할까? 하지 마라 그냥 그 차고 도시 차라 그냥. 아, 좀 자 우리 매령님께서 11개 하지 마 무신. 하지 마라 뜨겁다. 아니 그 형님 뭐 가신 건 어때? 어? 가셨습니까? 그래도 오시면 재밌었을 것 같아. 아 왔으면 사고지. 니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네. 근데 실제로 때린다. 형 니 안 때리잖아. 예. 방송하다 때린다 그냥 벙이타 바로 납부해 난다 바로 빵 얼굴 벙이타 바로 때리고 난다 밑에 한번 더 닦자 잠시만 기운이가 많이 부었네 야 이거 중국집방 집에 들어오면 니 요거도 묻겠는데 네네 중국집방 집에 오면 요거도 묻겠는데 잠수 타려고 이랬는데 어? 잠수 타면 된대 야 휴가도 다니고 좋네 어? 네, 네. 휴가도 다니고 좋아. 이번에 일을 다니자 해가지고 휴가가. 아 맞나? 네. 그러고 휴가 가는 거가. 네. 어 괜찮네. 제가 지금 앉아 계시죠? 아 됐다. 나나 소만이 하고 해야지. 이거 뭐 어쩌노? 아 어른. 아 이제는 살이 쪄가지고. 이분이 몸도 무릎이 늙어갖고 이제 무릎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좋아. 형님 가자. 아 제가 빨리 할게요 형님. 형님 느려서. 아, 야, 이 집은 진짜 방송하기 진짜 딱 좋게 해놨다 해놨네. 그냥 방송만 할 수 있어. 딱 방송만 하고 이러니까는 잡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방송만 하고 싶네 그냥. 근데 예. 봉준 씨는 보니까는 나중에 죽으면 폐암으로 죽겠다 그러지 보니까. 그렇습니다. 먼지가 개그치만. 어? 먼지가 지구석이 완전 막 주라기 공원이다 주라기 공원. 어. 동물농장이다 동물농장 발 디딜 데가 없다 와. 근데 뭐 시선 뭐 하시겠습니까 형님? 머물래 예? 머물래 인슐린 안 맞고 왔는데 뭐하는거 형님? 인슐린 왜요 형님? 어? 아니 아까 짜임이 타죽 처먹었고 이제 더 처먹으면 이거 또 어. 밥 안 먹으면 안 돼 뭐 그래도 뭐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뭐 구매 될까 얘가 저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건 니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방송권 노래방 갈래? 그건 아시죠? 어? 노래방 아니다 이가 좋죠 이니 갈래? 아
그럼 꺼라. 방송에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 아, 아 그래 되나?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래 되나? 아 그래 그래. 아니 그럼 뭐 도대체 방송이 뭐 해야지. 이 말 딱 한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 도끼로 나고 계속 봅니다. 형님. 어 맞나? 네. 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가볍게 없어. 아 이제 그런 건 앞으로 뒤로 이제 이야기 되네. 그렇죠 형님. 앞으로 하면 이제 계속 봅니다 방송. 계속 전화. 방송 끄면 바로 전화 옵니다. 5초 만에. 그래 잔다고 안 자는 것 같던데. 제우씨. 예. 아, 선생님 그분 모시고 이제 막 계속 방송하다 오신 겁니까 형님? 어, 근데 네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이야. 기다렸어. 네 오늘 연락 오겠나 싶었는데. 예. 네 팬들이 이야기해주대. 형님 참 무서운 형님이라고. 아, 뜨겁지. 막 현역 형님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아, 막 뜨겁지, 막 뜨겁지. 현역이에요, 형님. 어, 뜨겁다. 근데 방송은 뭐라고 그래? 짖는 개도 그 형님 눈빛 3초만 딱 눈 마주치면은 예. 어, 피플 테리어고 지랄이고. 개그치 짓다가 행위께서 딱 이래 어, 독수리 눈으로 쳐다보잖아. 예. 딱 한 3분 쳐다보면 개가 그냥 막 어, 시름시름 안 넣어 잔다. 거품 물고. 어, 진짜 이거. 어. 야, 이거 화살이 안 돼. 절로 안 넘어가나. 일로 가 있는데 이렇게. 아, 이거 아 이쪽만 없어. 이 투컴이라 가지고. 이러십니까 님? 저 별풍선도 확인하려고요. 아니다.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님. 뭐고? 예? 야, 팬가 좀 해라. 어? 무슨 스바람돌이 무슨 유선방송인가? 야 유선방송도 돈 주고 보자. 그 맞죠 형님. 아니, 형님. 어. 아 근데 형 진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팬가 좀 해라. 형님 이제 합방은 형님도 이제 한 번씩 하시잖아요. 어. 형님 이제 너무 별풍선을 신경 쓰시고. 아 별풍선 좀 싸주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형님은 너무 자격지심이 있으면 진짜로. 뭐, 이제 좀 저번에 제가 마피할 때 느꼈지만. 어. 형님 갔는데 막 긴장하고 막 땀 피시피시 계속 흘리셨잖아요 형님. 그런 걸 없어요 형님. 아니 마피아 아니 누구 최악의 세대하고. 아니 형님 이런 거 있으면 형님이가 나는 이렇게 얼마 그래 아. 내 양동생 내 아픈 손가락 내 배다른 동생 그래 어? 이거 좋은데? 아니 저 그래 어? 자 참회자는 저 동상석하고 저 등본뜸이나 등본뜸이 나오는 동생이야. 배다른 동생 아픈 손가락 동생 내 의형제 동생 그러니까 그래. 하는 말 맞을게요 형님. 형님이 그렇게 심하다. 형님 오늘 형님이 아니 무시력을 하면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있어야지. 형님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야, 형님.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높은 사람이 만나는 듯한 느낌.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맞지. 내가 왜 그랬냐면 예. 마피아 게임을 할 줄 몰랐어. 난 마피아 게임 하러 오시오 그 봉준이가 마피아 게임 하러 오시죠 하는데 예. 게임으로 사람 두드러 패는 마피아 게임 그 일본 왜와 영화 말 한참 하다가 사람 두드러 패고 하는 용과 같아요? 어 나 그거 하러 오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아니 그게 마피아 그 야쿠자 게임인지 예. 마피아 게임인지 그래 난 그거 하러 오는 줄 알고 예. 그거 갔지 왔는데 난 그 게임 하라고 한 줄 알고 갔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더 애들이 어, 예. 연습을 하고 가라고 예. 그래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지 가고 이빨만 타면 되겠지 했는데 예. 룰이 있고 하니까 막 복잡하더라고. 그렇죠 형님. 공부지 그러니까는 어, 머리 아니, 절대 안 했는데. 머리 쓰는 거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렇죠. 야 말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어 그리고 봉준이가 딱 인상이 안 좋더라고. 어? 봉준이 인상이 안 좋더라고. 진짜 인상이 안 좋더라고. 아 형님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 그래 좀 그렇대. 그래서 야 이 잘못하면은 그리고 너 솔직히 이야기할게. 니하고 봉준이하고 안 무섭다. 안 그렇죠. 무서운데 깃박이 어? 그 팬들이 무서워. 어, 저도 그걸 알죠. 무엔터 무박이 그다음에 그 압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형님. 그러니까는 아니 저도 합방을 자주 하는데 저 아니 그래. 저도 무서워거든요. 근데 뭐 나 솔직히 무엔터 식구들이고 뭐 네. 뭐 누구 식구들이나 저 누구야? 네. 봉준이 식구들은 내 별로 내 안 미워하거든. 네. 당연히 싫어하는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죠. 어, 자판 이런 거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안 미워해. 그렇죠, 형님. 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잘 못하면은 형들한테 욕 치는잖아. 그 형님들 노는 흐름을 내가 다 깨버리는 거잖아. 근데 형님이 너무 익하고 있는 게 그게 그거라니까요, 형님. 계속 놔둬야 됩니다, 형님. 비지도 계속 죽이고 치고 들어가면 계속 보다가 탁 죽인 다음에 계속 드립치고 형님 원래 드립 잘 치시잖아요, 형님. 아 근데 저 뭐야? 저 진짜 안타까워 지금 볼 때마다 아, 이 사람 진짜 찐단가 이 사람 같은다니까요, 형님. 그냥 그럼 찐다. 솔보야 그래. 감사합니다. 출소했나? 그래. 그 형님, 마피아 게임 문 아니고 제가 형님이랑 이제 다른 BJ들이랑 많이 만났잖아요. 어. 그걸 느낀다니까요, 형님. 아, 근데 그건 진짜 좀 내가 좀 약한 건 사실이더라. 약한 건 좀. 기가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기가 약해진 게 아니고, 너그 팬들. 너무 팬들. 다른 팬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개인 방송 너 둘이 하면 나는 너그 팬들만 보면 돼, 눈치를. 예, 그렇죠. 근데 씨발, 뭐, 완전 막 홍글, 와, 진짜 막 위에 거 아이가. 어? 아, 위에잖아. 위에, 그 막 팬들이 엄청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하지 마. 그 마피아 할 때는 아, 마피아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니를 죽였잖아. 내가 스파이였잖아. 예. 스파이인데 니를 죽였잖아. 예. 죽였는데 집에 가서도 내가 니를 내 잘못을 몰랐어. 내가 니를 끝까지 감싸줘야 되잖아. 스파이 직업이. 예, 그렇죠. 그걸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지. 어? 내가 니를 죽이면 안 되는데 내가 니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 아니, 근데... 네가 마피아라고 내가 니한테 마피아라고. 예. 아마 스파이하고 마피아하고의 무슨 무슨 뭐 어? 거래 뭐 무슨 뭐. 아니 근데 여기서 마피아 게임 룰을 계속 말하냐고 위원님. 제가 말하는 지 그게 아니고. 그런 거라고 형님. 아, 왜 눈치를 보고 하냐고. 그렇죠. 저도 근데 보긴 하거든요. 근데 가서 열심히 나대고 하려고 하는데 형님은 이제 너무 눈치 본다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게 형님 제일 그 욕망이 먹어요 형님.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 불러주면 그때 잘할게요. 안 불러줄 것 같은데. 네. 형님 이제 뭐 깡패 이런 거. 시준이 아이가 자 유명하다. 어? 네? 자 완전 막 자살하는 아다. 어디 방 가서니 형님? 자는 뭐 내 방에도 있다가 역행 방에 있다가 주대는 좀 없는데 한번 왔다 한 터졌다 한번 자는 뭐 진짜다. 별풍선 예. 진짜 막 비를 내리는 아다. 어? 진짜요? 건물주 강남의 건물주 아이가. 와, 우리 이선희께 소백개가 도급해가 좋다. 그래 헌금 좀 해라. 어? 채집사 119개. 헌금하라고 얘기해. 헌금. 헌금 좀 해라. 그래. 자, 치수 나오나다. 이렇게 둘이서 형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우리 나, 아 이건 잘 되지. 뭐 남자 BJ든 뭐 몇 명 있고 하면 요건 잘 되는데 게임 이런 거 하면 또 머리 아프지. 내가 잘하는 게임은 예. 저거 88 게임. 그럼 이건 뭔데? 이거 담배 잡는 담배 이런 거. 보안 게임 이런 거. 여자들 안 차놓고 술 개그치 갖다 놓고 이제 막 쭉쭉 땡기면서 이제 하는 게임이잖아. 그런 거는 또 막 그런 게임 뭐 절대 안 지지. 근데 무슨 놀이 있고 이런 게임은 아 좀 힘들더라고. 형님 역캠을 했을 때 불러야겠네요, 형님. 아 역캠. 아니 여자한테는 말 잘해요, 형님? 여자한테 잘하지. 옆에 여자한테 말 잘하나요, 역캠 있으면? 나 근데 역캠하고 저 방송 잘 안 하잖아. 만약에 하면요. 하자고 쪽지 많이 들어왔는데 답장 안 해줬지. 쪽지 많이 들어왔다고. 자 그래 어서 들어오시고요. 추천 저자 좀 눌러주시고 형님들. 그렇게 오늘 또 우리 기훈이 시청자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저도 뭐 수금 타임이었는데 아니 오늘 할머니 방송 수금하시죠 형님. 아니 수금 타임이었는데 예. 기훈이 내려갖고 지금 혼자 연락도 아무도 없고 네가 그럴 때 전화해야지 형도 의리를 지키지. 니는 아, 오늘 니는 형한테 이 새끼가 어떤 동생이냐면은 내가 힘들어갖고 완전 막 완전 멘붕 와갖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 집에 저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자고 갔잖아요. 그때 나는 기훈이가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기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멘탈 다 부서져 갖고 완전 찌그러져 있을 때 기훈이가 와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기훈이한테 기가 있더라고. 정말. 그래서 이놈이 가고 나서도 기운 받았고 다음날부터 방송 이렇게 지금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때는 방송을 2시간 하다 방송을 끄고 있어. 1시간 형 원래 방송 키면 10시간 이상 하잖아. 예. 근데 방송 2시간 하다 꺼부고 정말 하기 싫었어. 완전 멘탈 다 부서져 가지고. 근데 네가 형 집에 왔었지. 니가 몰라 뭐 어떻게 알고 형한테 왔는가 모르겠지만 형은 그걸 살아가면서 방송하면서 진짜 형 그걸 갚아가고 싶다. 어느 정도 옆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뭐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은 옆에님 배야겠다. 그럼 왔지만은 형은 니가 그냥 온 게 형한테는 엄청 형이 다시 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뭐 윤활유 같은 그쵸.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네가 앞으로 더 잘 되다지만 네가 나중에 힘들어질 일은 절대 없겠지만 힘들어졌을 때 형이 꼭 네한테 보답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형 부르면 형은 간다. 알았나? 인천에서도 형님 뭐 형님 저 방송 뭐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았다. 뭐 이유 없다. 그냥 무조건 간다. 비행기 탄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슬슬이라고 하는데 뭐 슬슬 뭐 너무 좋은 얘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뭐 슬슬 자 얘들아 슬슬 꺼내라 한다. 자 슬슬 꺼내라. 자 슬슬 꺼내란다. 자, 슬슬 꺼내라. 아니. 그래. 우리 옆에 우리 와이프 식구들. 그래. 슬슬 그래. 좋다. 자, 한 개가. 그렇지! 시주야, 이거! 그래. 오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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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어. 요 에란스 반반저 그런 또 연결 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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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몇 시에 먹었는데? 별로 안 됐어요. 아, 뭐, 좀 오래됐나? 계속 미션 하고 있었어가지고. 형님. 아, 그 형님인 건데, 그러면 아예 가시는 거네요, 형님?
아, 뭐 전화해서 뭐 오라 오라 하면 요 상황이다. 예? 상황. 아, 근데 진짜 무섭긴 해요, 형님. 결핍 깨끗한 깨끗한 병 그 이름 뭐고? 깨끗한 병이요? 어, 깔끔한 청한 병. 아, 그 뭐지? 그 이름 뭐더라? 뭐고? 그 이름 깨끗한 척하는 병. 아, 결벽증, 결벽증. 결벽증 있어가지고. 예. 자, 일단 이게 자 이게 숟가락이잖아. 예. 어, 자 이제 네가 행렬이다. 예. 어, 행렬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 형님. 이제 이 숟가락이 주댕이다. 예, 예. 밥 든데다. 예. 자, 여기 딱 잡았다. 형님,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주면은 예. 내가 손이 숟가락 딱 가잖아. 예. 이 씨발놈이 잘못 빼가지고 다시 갖고 와, 개새끼야. 그 숟가락 그 주댕이 손대지 말고. 그럼 그 정도로. 그 숟가락에 그 손 대고 이 집어 한번 와봐라. 오는 순간 자살한다. 소리 지른다. 으악! 소리 지른다. 그래. 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연무도 있잖아. 예. 한 세 번, 네 번 닦는다. 진짜. 아, 진짜라니까. 불쾌한 스타일이네. 내 차에 타갖고 먼지 있다고 있다. 야, 막 네. 말도 하지 마라. 막. 와. 그 형님 좀 제일 무서워요, 형님이랑. 아, 여 오시면 자살 난다, 형님. 형님 제일 무서워했어요, 형님. 아, 말 맞았지. 어릴 때요? 지금도 맞죠? 이유 없이. 어? 지금 나가서 보니까 반대기 막 많이 맞아. 어, 지금 맞지. 맞지만은 뭐 예. 선배기 때문에. 예. 어, 선배기 때문에 이유 없다. 자, 입수 문 입수요. 아, 맞다, 입수해야 되구나. 저 입수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야? 니 씨발 그냥 내불렀네. 예? 아니요, 형님. 아니지. 아니 입수하러 가는데. 예, 어디로? 아니, 촬영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디로? 그 지금 가까운 바다로 가면 됩니다. 형님. 가까운 바다. 여기서 예. 가까운. 아니면 욕조 있으면 욕조 있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 바다가 없어가지고. 어. 이제 그냥 시원한 입수 한번 딱 하고. 어. 그러려고요, 형님. 하. 형님 안 하셔. 형님 진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예. 아니 뭐 목욕탕 하나 차볼까? 예? 목욕탕. 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 마술풍 해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어. 이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 아니냐고요. 아, 저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옆에 뭘 입수고. 딱 한 다음에 이제 뭐든지. 하려면 하라고 나가시죠. 하려면 니도 니 나름대로 대구에서 인지도 있고 방구도 좀 끼고. 예. 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구 시계 끼는 법인데. 예, 예. 어디 시방 뭐 강한리 해수욕장 있는데 송정 좀 식상하다. 그럼 어디 갑니까? 강한대교로 올라가자. 예? 강한대교. 그게 입수지. 진정한 입수 아이가. 떨어지면 네 발 떨어지잖아. 예. 떨어지면 119풍 개그치 쏟아진다. 근데 죽잖아요. 어? 아니 밑에 119 바로 온다. 119풍 개그치 떨어진다고. 그럼 형님이 해주세요. 나는 내 방송이 아니다니까. 형님 방송으로 키겠습니다. 아, 됐다. 됐다. 예? 방송 다 했다 나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119풍 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저 그 정도로 많이 벌고 싶진 않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 119풍. 아. 119풍이 아니고. 정지당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119풍 아니 네. 밑에 밑에서 바로 포트 와가지고 바로 거기에 내리는 순간 발을 딛는 순간 센스가 바로 작동해갖고 사람이 있다고 하고 경보음 바로 올리면서 간다 하고 떨어지 뿜으면 막 아 진짜 형님? 바로 포트 막 어, 그대로 오는 거지 뭐 형님 어떻게 하시고 형님 뛰어 내려갔어요? 몇 번 죽으려고 자살하고 갔지 아프리카 회원 가입하기 전에 어 써놓고 엄마 참 죄송합니다 어 갑니다 했더만은 네. 발 디딜 순간 그거 빨리 집에 지나가세요 하더라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쭉 알고 갚았지. 아. 근데 그러면 나가시죠, 이미. 아, 옷 한 벌 챙겨가지고 입수 딱 하고 이제 밖에서 뭐 한 게 뭐 한 끼 드시거나 하면 어떻게. 밥 한 그릇 먹고. 네 자고 가나 였잖아. 이제 오늘 술 안 먹으면 이제 그냥 아. 올라갈라 했는데 만약 형님이랑 술 먹으면 자고 가죠, 이미. 자고 가라. 예? 자고 가. 자고 가면 또 내일 오후 일어나는데, 이미. 아, 여기서 인천까지 차 걸 왜 차를 계속 끌고 오냐? 어저께 저는 열흘 달면 소원권 한 개씩 주거든요, 형님. 열흘 달면 소원권. 그래서 어저께 양평에서 방송했는데 갑자기 부산 가라고 소원 그 건 쓰더라고요, 형님. 지금 와 있습니다, 형님. 오, 감정부 점령해가지고. 어, 큰형님께서. 네. 어유. 아, 기훈이 형님, 기훈이 이제 장고 안 됩니다, 진짜. 열흘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형님 몇 개 하면 부르죠. 누구? 형님 아시는 분 하면 불러주십시오. 응? 형님 아는 사람이요. 아, 씨발, 못 쓴다. 못 쓴다. 아니, 못 쓴다고요? 누가 다 갖다 쓴 것들 뭐 재탕해야 되나? 인사 안 된다. 본네트 본 제가 데코는 이렇게 한다라 이제 본네트 디자인 자체가 네. 어, 구형이지 구형. 구형. 네가 데코는 아들은 차로 치면 저 예. 제네시스 신형. 형님은요? 내가 데코는 것들은 뭐 포텐샤의 소나타 2 어, 그런 아들 뭐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인사 안 돼. 본네트 디자인 안 좋다. 이렇게. 근데 형 제가 오늘 다 연락해 봤거든요. 좀 부탁하면 놔줄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양팡이에요. 그 친구는 성격이 완전 뭐 틀림없더만.
어, 인사 대대 막 덜덜하니 완전. 형님도 딴 데 좀 말할 걸요. 어? 밤들이들. 밤들이. 손 올리는 순간. 아, 진짜 한 마리도 못할 것 같은데. 누가? 형님이요. 형은 여자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맞은 적 없다고요? 보는 순간 나는 보는 순간 바로 기선제압 바로 시킨다. 여자 앞에 딱 오잖아. 예. 나는 없다고 방구 바로 끼뿐다 그냥. 한 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장미파한테도 막 존댓말 썼잖아요. 너가 누나라서. 너가, 예? 너가 누나니까 임마. 형이 새끼야. 너가 누나니까 임마 내가 그 예의 지킨 거지. 여자한테 반말 하나. 저 누구? 어? 세 개. 저 형 누구? 저도 모릅니다. 어? 예? 두 개. 어, 보기도 개가, 자, 3, 2개, 1개, 3, 2, 1, 3. 아, 니가 반응해줘야지, 형님. 쏘고. 3, 2, 1. 매니저 강퇴시키라, 저 개새끼들. 시발새끼가, 개새끼가. 야, 매니저 저 강퇴시키라, 저 개새끼들. 강퇴시키라, 이씨. 인사 안 되는 새끼네, 개새끼 아주. 인사 장난 안 되네. 사람 좋아 보이나 이 씨발 새끼 무신 가리고 있으니까 개새끼가 사람 좋아 보이나 어? 들었나 이 씨 들어올 때 무신 못 받나 개자식이 아주 정말 웃기네 야 니 사진 보고 내가 네 무신하자고 깜짝 놀랐어 너 이거 진짜 무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신인 줄 알았지 왜 그렇지? 와! 아! 아! 승장 먹으라 어 잠깐만 저분 그분 아니야 예? 저 누구 여인이? 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분 최고형 그분 흉짱이에요, 형님. 아,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일 방해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웃기네. 어. 형님, 나가시죠. 어, 나가자. 형님들 가면, 아, 신기술로 켜지 말고 그냥 야광폭으로 켜게. 아, 그냥 뭐, 휴대폰으로 켜. 뭐, 신기술, 네. 신기술이야. 그냥 이게 요소 킨 다음에 따는 게 있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있는데, 옆에 형님 모시고, 저는 이제 입수했다가, 어디 뭐 갈게요 형님들 예. 뭐 한 그릇 따게 안 되나? 예. 아 근데 여포잉이랑 둘이 말고 또 한 명 더 부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있나? 좀 진짜 신선한 사람 어? 뭐 어, 누구 있지? 오메영 같은 사람도 있어 웃겨 갖고 팡이 전화해볼까? 팡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전화 불러라 누구 형님? 주댕이 쟤 누구야? 기누다 아유 씨발 나는 기뉴다 여기 나는 기뉴다가 저런 어? 기뉴다가 있잖아 꽃도상? 기뉴다가 예. 기뉴다가 이 새끼가 내 방송을 하나하나 다 관찰을 했는 거야 아 맞아 여기. 어 나에 대해서 나 만났는데 나는 지금 잘 모르는 데 있잖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씨발 뭐 이야기하면 꿀쭉꿀쭉 한다니까 어 꿀쭉꿀쭉해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형님 그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일로 다 물어보지 나도 기억 못하는 여자를. 어, 지훈님? 어. 김대 형님 똑똑해요, 진짜로. 아이, 똑똑아, 틀림없지, 가는. 가는, 어, 그, 이거, 저, 뭐야, 이런, 이거,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 할, 아, 했다. 형님, 제가 부르면 안 오거든요, 형님? 아, 형님. 아, 내 소환권 있다. 예? 소환권. 왜 있어요, 형님? 돈가스 춤으로 갖고 나한테 파살 났지, 그거. 언제, 형님? 그래. 부르시죠, 형님. 부를까? 예. 이걸 여서 써야 되나? 아니, 제가 한번 전화 해볼까요, 형님? 김대 씨 보고 있다가 지금 전화 씹을 거 아, 지금 안 봐, 형님. 지금 안 봐. 그 새끼는 아프리카 TV에 있을 아가 아이고 저 국정원에 가고 일을 해야 돼. 아유 저 씨발놈이 뭐 이야기하면 내 조사받는 기분 있다. 어? 지한테 조사받는 기분이야. 뭐 이야기하면 질문을 무슨 형사 비슷하게 씨발놈이 누구야 저 두바이 사람 형님 저 왜 저러냐 저. 미기사 뭐. 아까 그 새끼 아이가. 맞아요 형님. 어? 28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있네 내가 보기에.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씨발놈 내 전화. 네. 후드폰 거기 넣어드리신 분이. 응. 아, 씨발 얘도 전화 왜? 누구를 상만이 형님이요? 상만이 형 무섭던데. 잠깐만 있어봐. 근데 아 여자 있어야 돼 여자. 여자? 누구? 그건 모르죠. 아 누구한테 장사 아무래도 저 오늘 이렇게 여자 몰라했는데 여자가 없더라고. 깡팡. 아니 아. 야 혼모 280 감사합니다. 어 혼모 혼 형님께서 28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 나온대요, 형님들. 내일 아침에 방송 있다 해가지고. 원래 저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새끼 안 나온대요. 아침에 방송 있대? 네.
아, 와니리님도 세 개 피는 감사합니다. 자, 와니리님께 세 개 감사합니다. 세 개, 세 개씩 저렇게 나오는 거 저런 거 보면 가슴 안 떨리나? 어? 네. 왠지 사일 하고 또 뿌직똥 살 것 같은데. 제 방엔 저 냄새 하면 좋거든요. 아, 판이 전화 본다. 판이 어저께 어머니가 뭐라 했지 싶은데. 왜? 어제 늦게 들어갔거든요. 판이 부모님 같이 살아가지고. 상관이 많어. 나랑 신경 있는데 왜? 어머니 옆에 계시나 혹시? 아니. 통화되나? 응. 니 혹시 지금 나올 수 있나? 왜? 남자 소개시켜줄게. 싫어, 예쁜 님이잖아. 놀자, 나온나? 아, 무섭다. 무섭다고? 어. 아, 형 아니다. 형 찐따다. 어? 형 찐따라고. 찐따라고? 어. 아니다, 아니다, 문신 별거 아니다. 아이, 무섭다, 나 안 해. 하열이 해라, 하열이. 끊어라, 끊어라. 알았다. 뭐야, 씨. 씨바가 문신도 안 깠는데, 문신 무섭다면 얼굴이 문신이란 말인가. 형님 무섭긴 합니다, 근데. 내가 뭐 했는데. 제가 여자였으면 형님 무서워서. 아, 저 새끼 저거 왜 저러는 거죠? 정서 불안인가, 저 개새끼 저거. 어? 야! 씨발 무슨 풍선을 뭐 369 이지라라고 앉았네 진짜. 상만이 형 불러서 셋이 먹자고요? 중하이 존나 조용할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시끄럽게 저 술 먹고 싶어가지고 여자 한 명 있으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딱딱 하면서 술 먹을 수 있어. 아, 여자 있으면 좀 재밌게 지. 아, 근데 부산에는 진짜 여자가 없네. 욕캠이 없지. 욕캠이 없어. 하율이는 근데 아까 전에 안 온다 했잖아요. 예, 바쁘다 했으니까. 아, 방송 중이잖아. 아루, 아, 하율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또 가면 또 이제 또 가면 더 있어, 이제 또 방송 하게 되니까. 아씨. 지금 몇 명 보는데? 여자 네? 불러볼까? 누구 있으십니까, 형님? 나는 뭐. 아, 또 형님 또 보도 그 전화할 거죠. 무슨 보도고, 씨. 미친. 인자는 베스트 비디오라서 그런 생각 안 한다. 저번에 그 전화했잖아요, 형님. 뭐? 보도 거기 전화했잖아요. 이 새끼 무슨 뭐, 내가 뭐 양아치가, 씨.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114, 114에 전화해가지고 좀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114를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전화받는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다. 미안하다. 못 찾겠는데 여자가 없는데. 이 시간에 불러서 오는 여자가 114밖에 없다. 개큰 노래. 전화받는 여자. 보던 라인. 네, 그길래. 아, 근데 일단 가면 여자는 없고. 아, 신도 없나? 시큰적으로 탁탁해야 재밌는데. 여자. 예. 여자. 예. 여자. 여하로 여가 튕겼어요. 제가. 어? 여하로.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튕겼습니다. 예. 여하로 잠시만 여자. 예. 볼게. 나는 여자들 그 뭐 간담회 같은 데 가고 여자 전화번호 안 따거든. 간담회 요인님? 간담회 같은 데 가고 여자 전화번호 안 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요인님? 안 딴다. 그냥 씨발 개소리고. 잠시만 있어봐라. 여자가 하나도 없네. 진짜 한 명도 없네, 여인이. 아니, 탐방 가고 싶은데 탐방 갈 여자가 없다니까, 진짜로. 부산 여캠. 여캠이, 부산에 여자 여캠이 없어. 아니, 탐방 가시죠, 여인이. 제가 바로 쪼인하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가. 예. 좋다. 그래. 여인이 이거 빼시고 여기 앉으시죠. 응. 뭐, 한 시간이면 끝나는 부분 아이가? 예, 네. 니 이쪽에 앉아. 아, 제가 이게 사야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오케이. 뭐, 한 시간이면 정리되는 부분 아이가? 정지, 여인님? 아, 정리되는 부분 아이가?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지금 부산 BJ 있다고, 여캠? 오케이, 가본다. 부산 팀 나오나? 부산. 누가 보지? 사수 형님. 오, 맞네. 아, 전화 한번 틀어볼게. 형님 괜찮겠나? 예? 형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예? 아닌 거예요. 좀 많이 터진다, 사람들이. 진짜요, 형님? 아, 그냥 인생 자체가 형님. 자, 형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 형님. 저는 이제 옷이 어떻게 모셔야 되나요, 형님? 까불어 됩니까? 니가 까불어야지, 이제 형님. 근데. 때리면요? 야, 있어. 형님. 형님이 대신 맞지. 형이 대신 맞지, 새끼야. 니 때리는 거 내가, 임마.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저 자려고 계십니까, 형님? 아니, 저 집에 왔다. 소주 한번 먹고 있다. 아, 대기서 드십니까? 대기서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다시 네. 뭔데 형님? 찾아라 빨리.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보자. 형님 누구 가볼까요? 부산. 어? 쌀 호불이네. 응? 부산.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보자. 일단 썸네일 보고 한번 가볼게요. 이분 가볼까? 아 근데 너무 다 난 느낌 나는데. 너무네. 들어가봐. 예? 보자. 들어가보라고요? 제희? 제희님 누구신데? 이분인가? 이분이 제희님이세요? 이분이 제희님이냐? 제희처분 나오나? 아니 무슨 타이스네임을 여기서 왜 찾냐 임마. 뭐 이빨 다 박살나는 거 보고 싶나? 존나 예쁜데? 어떻게 싫어하냐? 형님 근데 안 따라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강원도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씨 강원도라잖아. 미친 새끼들 아이가 이거. 이제 강원도에다가. 예, 아이씨. 미친놈들이 내 새끼들. 아니 부산 사람 새끼 찾고 있는데 무슨 강원도냐. 미친 새끼들 내 새끼들. 응? 강원도에도 저렇게 생긴 여자 살아. 자 우리 사람 형님께서 두바이 저 사람은 저 상태 많이 왔네. 본드했나? 어? 이 제임스 본드 같은 새끼야. 찔끔찔끔 뭐하노 저 새끼 저거. 어? 강아지 개껌주나 이 개자식아. 아 저 진짜 인사 안되네 저거. 한방 주려면 시원하게 한방 줘보던가. 어? 풍을 씨발 무슨 뭐 전립선에 무슨 씨발 뭐 피한동 하나. 갈 때까지 가보네 지금. 감사합니다. 예. 없노 여자가. 진짜 부산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분 가볼까? 사랑한데 이분 가볼까요? 응? 가라 가라 가라. 네? 2대2? 어렸다 누구 전화하시면 되네. 바쁘나? 예, 예. 바쁘나? 예? 바쁘나? 안 바쁩니다, 예. 또 술 한잔 째리네. 예, 예, 술 먹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중이십니까? 야. 예? 예. 그럼, 저, 여자 게스트들 없어가지고. 예. 아가씨 출근했나? 예? 아가씨 출근했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아, 일요일, 아, 그래, 알았다. 꺼져라. 또 보도 전했어요, 유님? 보도를 육김처럼 씨발로 보장해가 보장해가 방송하면 되지 뭐. 아 그래서 어? 보도 전화 한다면서 형님. 아, 없으면 뭐 짜갖고 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여자 없는 거 같은데. 여자는 있는데 내가 뭐 없거든요. 아 그냥 옆에 그냥 둘이 있어야겠다. 이 아다리가 맞아야지 만나지. 아니면 잘 못 만난다니까 육김들도. 진짜로 이분 누구야? 냉장고를 부탁해. 이분 누구지? 야는 아 느낌이 좀 아닙니다. 그지. 아 그냥 둘이 놀게요 형님들. 아 아련이는요? 부커. 아련이. 부커는 또 이마고도 하면 또 색깔 나오긴 안 나올 것 같은데. 부커는 형님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뭐 울지 말자. 진짜 인연이 아니었겠지. 부산 사시는 분이에요? 어 진희님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뭐지? 장미꽃 주는 날에 나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팡이가 제일 나은데. 그냥 나가시죠.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팡이 그 사람 그분은 왜 그러는데? 예? 왜 그러는데? 누가 형님? 아 뭐 내가 왜 무서운데? 형님이요? 어. 근데 그거는 그. 무섭게 생긴데 아니 내가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전화 해볼까요 형님? 아 하지 마라. 예? 자 우리 두바이 사람 우리 두바이 회장님께서 자 세 개.
자, 두 개, 한 개 충전했다. 3, 2, 1. 자, 형님. 형님. 팡이 왔는데요? 물어보십시오, 형님이 직접. 팡아, 한잔 먹자, 일로 온나? 아, 한잔 먹, 아, 니는 술 안 먹으니까, 그냥 오빠들 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니들이 방송 같이 하면서, 어? 인생을 즐기는 기지. 아, 무서워, 형이라는데, 형님. 그럼 온나? 쫄았나? 형님, 택시비 내주십시오. 택시비 내줄게. 아, 휴방이, 휴방이라고? 휴방이라고. 어. 어리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쉬는 날이라고. 아, 쉬는 날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자기 시청자. 오, 조용히 그래. 어? 저 어느 방의 회장님이시냐, 저형님. 어디 방의 회장님이시고? 도바이 사람 형님, 저형님. 어? 어. 오. 야, 저 형님 보니까 형님. 예. 야, 저 형님 열흘 올라오면 저 형님 또 소원 들어주나? 예, 형님. 어? 어? 열흘, 열흘까지요? 어. 벌써 형님? 어, 우린 바로 형님이지. 어? 오. 방금 전에 시바놈이었다가 어, 풍 쏘면 형님. 전립선 피 안 통하셨던구나. 아니, 아니. 왜 안 통해? 어, 왜 안 통해? 시원하네. 소팔미터 어. 드셨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18개. 자, 218개. 근데 파가 니밖에 없다. 그건 맞죠, 형님? 아니, 안, 근데 안 와도 이렇게 돼 있는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되거든. 지카이 뭐. 인정? 뭐 오기 싫다는데 걔 부르지 마라. 예. 여 보니까는 네 옆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어 어, 메이저들 있어야 또 나오고 싶지. 내 같은 걔 하고 걔 대리 어 씨발 뭐 어 너 친구 너 너희네 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누가 나오고 싶겠냐. 예, 형님. 아 그 양팡 씨한테 그러지 마라. 기훈아 왜 부담을 주고 그래. 이미 나갔대요. 어 이미 나갔다 왔는데요. 방에서 나갔다고. 예. 아, 그럼 형님, 그냥, 그, 저 그냥 나갈게요. 예, 네, 나. 아, 우리 형님, 며칠 전 형님 뭐 10위부터 딱 하던데? 왜 붙었어요, 형님? 어제. 어제라고요? 어.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싸웁니까, 형님? 어제는 진짜, 어제 술을 먹을 텐데. 예. 술을 먹는데, 이제, 샤샤님께서 옆에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동네 꼬맹이들하고 이제, 시비가 됐어. 예. 시비가 됐는데, 내가 가라 했어. 마, 너 가라. 몇 살인데, 형님? 이제, 방송에 켜져 있었고, 가, 서른 살이었는데. 내보다 네 살 어리잖아. 예, 예, 예. 그래 내가 가라. 어? 네 여사 이런데 형 막 일어나 너 다 진짜 막 어? 다 퍼내뿐다. 예. 주 뽑아뿐다 진짜. 예. 가라 저 가라. 가더라고. 지 친구 하나 데리고. 하나. 형님 그때 이렇게 분장 상태였지 않습니까? 아 분장사 방송 하고 있었지. 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라 이제 가라 뭐 좋지 혼난다 하면서 보냈는데. 예. 이 새끼가 하나가 이제 막 어, 이제 몸속에 장군 한 다섯 마리 돌아가는 거야. 그 앞에서 칼 좀 주더라고. 예. 어. 형님한테 막. 야, 어. 야, 다시 새끼야. 어, 그리고 이제 예. 골목으로 다 데리고 갔지. 이제 방송 끄고. 예. 완전 그 레알이지 그냥 시비가 됐으니까. 방송 그냥 껐어요, 형님. 시비 떠가지고. 온나 가면서. 따라 온나래 하고 이제 방송 껐지. 예. 이제 데리고 갔고 이제 방송을 또 이제 켰는데. 예. 형방에 여포라고 치면 여포 잡으러 감이라는 새끼가 있어. 맨날 방송 틀어놓고 내 잡으러 온다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송 켜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눈떠 있는 새끼 있어. 예. 내가 금방 하도 항상 내 어그로를 막 끌어. 예. 그런 BJ가 있어. 시청자들 많이 안 봐. 다섯 여섯 명 보는데 예. 이 새끼가 내가 몇 번을 경고했거든. 네 계속 이러다 혼난다 죽인다 했는데 예. 이 새끼가 차를 끌고 예. 그 자리를 이제 내 촬영하려고 예. 왔는 거야. 부산 사는 놈인데. 신이 싸움 나가지고. 어 싸움 난 걸 그 촬영하려고 왔는 거야. 방송을 켜놓고 예. 딱 오는데. 간판이 딱 보여. 그 새끼 방송이 딱 들어왔는데 간판이 보이는데 내 자리야. 예. 내 자리인데 저서 차가 안 돼 와. 예. 차가 오는데 자 우리 두바이 쌍둥이님 세 개. 자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 3, 2, 1. 3, 2, 1. 3, 2, 1. 자 매니저 저 졸업시키라 저 개새끼 저거. 아 씨팔놈 박자 안 맞네 저 개새끼 저거. 아 슬프는데 이씨. 힐자 태아포라 저 학사모 씨가 졸업시키라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내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방에 들어갔는데 간판이 내 앞에 술집 이름이야. 네. 어? 이 새끼 이거 반 잡아야 되겠다. 네. 막 안티가 안 나.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고 배가 아홉개 아이고 회장님 배가 아홉개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막 아, 우리 큰형님이시다. 와 모닝 와 힌두야 그래 우리 형 열혈 아이다.
오우 달몬스님 아? 그러니까 핑도 핑도 하는 거야 어? 아 핑대님 찾는 게 감사합니다 무치신, 무치신님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현님 회장님이세요? 어 아니 열혈 주방이 열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형님 근데 썰 이렇게 마저 풀어 그래가지고 고마가 이제 차를 타고 차를 갖고 와 이제 다 내가 이제 방송 껐을 거 아니야 예. 골목길 가고 그 세 명하고 정리 다 시키고 예. 다 정리 시키고 이제 딱 나갔는데 차가 이제 싹 오더라고 예. 들어갔는데 방송을 딱 옆에 치니까는 옆에 잡으러 간 님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갔어 예. 들어갔는데 간판이 내 앞에 수집이야 예. 내가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 새끼를 잡아가고 한번 조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예. 금방 내를 차 촬영하려고 왔는 거지 예. 딱 수집에서 근데 형님은 방송 퀴즈 어떻게 알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방 골목길 갔다가 이제 나와서 정리 다 시키고 예. 그 술자리 딱 다시 앉았는데 예. 이제 여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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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포를 쳤어 예. 누가 방송하는가 보려고 딱 쳤는데 여포 잡으러 가면 방송을 키고 있더라고 아~ 내가 몇 년 전부터 잡으려고 했던 놈이 예. 그 차가 들어오더라고 차 딱 들어와 들어오는데 간판을 보니까 말본 간판이야 예. 내가 앉아 있는 그 술집 그 골목이야 예. 거기서 딱 보고 나서 이때다 싶어하고 순간적 딱 일어나는데 예. 갑자기 이 새끼 오다 차를 퍽 쓰더라고 한 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퍽 쓰더라고 완전 충격자였지 예. 그러자마자 내가 폰 바로 던지고 존나 뛰어가지 그 새끼한테 야. 갑자기 골목길에서 막 하면서 차를 빼더라고 형님이 뛰는데 왜 웅해요? 그냥 형님 아니 금방 아니 금방 이제 뒤로 이제 차를 운전하고 아 후진 후진으로 예. 빡 빼더라고 예. 그래갖고 문을 팍 잡고 문을 빡 열었어 차를 확 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반대쪽 골목길로 확 도망갔는데 예. 내가 도망가다 놓쳤잖아 예. 놓쳤는데 거기서 내가 딱 섰어 예. 섰는데 저 앞에 가더만은 예. 김 여사가 차를 앞에 대놨는데 예. 뭐 짐을 빼갖고 옮긴다고 차를 세워놨는 거예요. 예. 어? 지는 웅 갔지. 예. 갔는데 앞에 사람이 앉아 이제 빵빵 그 새끼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지는 잡히면 나한테 죽으니까 빵빵 한 거지. 예. 빵빵인데 앞에 이제 김 여사 차를 대놓고 이제 없으니까 예. 빵빵 자 이제 내가 계속 또 뛰지. 예. 존나 가면 막 잡으려고 예. 뛰지. 근데 마침내 김 여사 탁 나오네. 씨발 차 빼버네. 훅 지나가버네. 씨발. 못 잡았는 거네요. 못 잡았지. 근데 저 형님 근데 달리기가 그, 느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형님? 아 그 새끼지. 아니 하지만 그 새끼 저 뭐야 네. 자동차 남발 지금 적어놨으니까 네. 월요일 날 저 선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자동차 남발로 지구상 한 찾아가갖고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 데서 진짜 초코스를 한번 나와보려고. 톡톡 아 누구십니까? 예 택배입니다. 한순간 막 예. 문이 열리네요. 가 바로 씨발은 막 맥하자고 막 초코스를 그대로 막 야, 그렇지! 자, 우리 닭띠님께서, 자, 아이고! 자, 닭띠님께서 101개! 자, 우리 핑둥이께서 뭐 몇 개야? 어? 저러니까 여포방에 핑둥 하는 거야. 저 몇 개냐? 핑둥이. 예? 핑둥이 몇 개 쏘시냐? 3개, 형님. 3개? 예. 아닌데? 101개 아이가? 그건 동생은 닭띠님이 100개고. 어, 자, 우리 핑둥이 3개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방송에 저 핑도형님이라고 예를이신데 예. 저 형님 집 앞 저 형님 차 말해도 일곱 형님 이게 또 터졌는데요? 차 말해도 일곱 대다 임마 야 어? 돌싱 시장에 또 100개 그래 자, 감사합니다 돌싱 시장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방이 19고 자 3 2 자 형님 제 눈을 봐 제 눈을 보십시오 핑도형님 제 눈을 보십시오 3 2 1 그렇지 와, 감사합니다. 486개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렇지 우리 여포 마리오 한 개 좋다 두 개 좋다 세 개 두 개 한 개인데요 위님 뭐하노 뭐하노 돌았나 술 됐나 이 나중에 내 방에서 보자 이 씨발 아니 형님 볼보다 안 바라도 됩니다 아니 안 바라 뭘 안 바라 예. 안 바라도 돼 괜찮아요 형님 아, 뭐 유황지사 요왕 막 궁금할부터 뭐 11조 힘들어 땡겨줘야지 아이가 핑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알았어 아니 근데 형님 그럼 어저께 그럼 싸운 건 아니네 형님 아이고 씨발 방송 사고 싸 야인시 단체 갔습니까 아니 어 그 각까지 갔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었고 어, 가발 딱 벗어보니까 저도 이제 읽었지 와 형님 아, 진짜 어 가발 딱 벗어 이하고 뭐라고 했는데 형님 딱 골목길 가가지고 가 되나 궁금한데 세 명 다 들어왔나 예 세 명 다 들어왔나 그마다 세 명 있었거든 예. 세 명 다 들어왔나 한번 하자 오 진짜로 유인이? 여포 마리오 와 또 543이 자 세 개 자 여포 마리오 하나 니는 내 방에 금방 아이가? 어? 니 내 방에 금방 아이가? 본점에서 체인도 안 내려줬는데 저 샹놈 새끼 앞에 저 간판다고 장사하고 앉았네 3
2, 1, 3, 2, 1, 3, 2, 1. 야, 저 블랙시키라, 저 개새끼 저거. 저 새끼 말해요? 어. 블랙시키라. 형님 편 아니에요, 이니? 형님 뭐 건빵이에요? 내 방이 그거 건빵인 것 같은데. 내 방에 옆에 가 있냐?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씨. 어? 기호랑 묻지 마라. 주방에서 칼 들고 나오셨다고요? 어,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무섭거든요, 진짜로. 옆에 형이 진짜 방송에서 이렇게 착하고 재밌지? 무서워요, 옆에 형. 맞죠, 형님? 뭘, 내가 뭐 그래. 얼굴이 일단, 아니, 어떻게 형님한테 시비를 걸지? 그러니까, 미친놈이. 아니, 형님 분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보지 하고 있어요. 예. 겉모습 보고. 딱 이제 딱 있는데 벗겨봤는데, 이제. 예. 마리오 저 새끼 좀 와줘라 너. 예? 어? 아니 마리오 저 축격한 그 새끼 아니냐? 마리오. 야 저 졸업 시키라. 졸업 시키라고 얘네. 어. 야 김실장, 저 새끼 저 졸업 시키라 저거. 어? 이 새끼가 이 미친 새끼네 저거. 전 아무한테 안 왔잖아요 얘네. 아, 내가 네 방이 매니저, 네 방이 제일 매니저한테 전화했고 예. 안 시키려 해라. 어, 딱 그래야 졸업시켜라.